전반기 성과 분석 및 후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최근 1년에 엄중한 상황이 발생한 이래 장병의 인권 보장, 병영의 생활 여건 개선 등에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 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장관은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길 해줄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또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 나가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주길 바랍니다.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MZ세대의 장병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방 환경을 반영한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기 모인 주요 지휘자와 지휘관은 물론 군을 구성하는 모든 인원이 정의와 인권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이라 믿습니다.